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염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체제 그리고 인사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수!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